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작품은 로알드 달의 맛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1916년 영국에서 태어난 로알드 달은 20세기 최고의 이야기꾼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고 오 헨리와 모파상, 서머셋 모험과 같은 유명한 작가를 합쳐놓은 작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우리에게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작품으로 친숙하게 알려져 있고 마틸다와 그렘린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 공군에서 파일럿으로 근무했던 특이한 이력을 가지기도 한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문학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블랙 코미디가 상당히 강화된 반전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창작한 작가입니다. 모파상이나 오헨리의 반전 넘치는 단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읽어드리는 맛이라는 작품에서도 로알드 달만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에 빠져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로알드 달의 단편 맛을 맛보시겠습니다. 맛. 로알드 달. 그날 밤 런던의 마이크 스코필드의 집에 마련된 저녁 식사 자리에는 여섯 명이 모였다. 마이크 부부와 딸, 우리 부부, 그리고 리처드 프랏이라는 이름의 남자. 리처드 프랏은 유명한 미식가였다. 그는 식도락가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모임의 회장으로 매달 혼자서 음식과 포도주에 관한 작은 책자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돌렸다. 화려한 요리와 진귀한 포도주가 나오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미각이 상할까봐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포도주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런 묘한 습관은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조신한 포도주로군. 약간 수줍어하고 망설이는 듯 하지만 어쨌든 조신해. 그런 식이었다. 또는 명랑한 포도주로구만. 자비롭고 명랑해. 외설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랑해. 나는 전에도 두 번 마이크의 집에서 리처드 프랏과 합석하여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다. 두 번 다 마이크 부부는 각별히 노력하여 이 유명한 미식가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성대한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촛대, 노란 장미, 여기저기 눈에 띄는 반짝거리는 은식기, 사람마다 포도주 잔 3개씩, 무엇보다도 부엌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구운 고기 냄새 때문에 입에 침이 고였다. 자리에 앉아있자니 리처드 프랏이 이 집에 올 때마다 마이크와 보르도산 붉은 포도주의 일종인 클라레의 품종과 연도를 알아맞히는 내기를 했다는 기억이 났다. 프랏은 좋은 해에 나온 것이기만 하다면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마이크는 문제로 나오는 포도주 한 상자를 내기에 걸었다. 프랏은 내기를 받아들였고 두 번 다 이겼다. 오늘 밤에도 똑같은 내기가 이루어질 게 틀림없었다. 마이크는 미식가가 알아맞힐 수 있을 만큼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기에 질 용의가 있었고 근엄한 얼굴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프랏은 프랏대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는 버터로 바삭바삭하게 구운 뱅어에 모젤 포도주를 곁들여 시작했다. 마이크가 일어서서 포도주를 직접 따랐다. 그가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그의 눈길이 리처드 프랏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상표를 읽을 수 있도록 포도주병을 내 앞에 놓았다. 상표에는 가이어스 라이 올리그스베르크 1945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나에게 몸을 기울이더니 가이어스 라이는 모젤이 아주 작은 마을이며 독일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작은 소리로 귀뜸해 주었다. 이어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특별한 것이며 그 원료가 되는 포도의 수확량이 워낙 적어 외부인은 그 포도주를 얻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마이크가 지난 여름에 직접 가이어 슬라이에 가서 간신히 수십 병을 구해왔다는 이야기였다. 이 나라에서 현재 이 포도주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그는 다시 리처드 프라 쪽을 흘낏 보았다. 마이크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것은 모젤 근처에서 나는 훌륭한 것이지요. 클라레를 마시기 전에 내놓을 만한 완벽한 포도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대신 라인의 포도주를 내놓습니다만 그건 그 사람들이 더 나은 포도주를 모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라인의 포도주는 클라레의 섬세한 맛을 죽여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클라레 전에 라인의 포도주를 내놓는 것은 야만적인 짓입니다. 하지만 모젤산이라면... 아, 모젤산이야말로 이 자리에 딱 맞는 것이지요. 마이크 스코필드는 부침성 있는 중년 남자로 직업은 증권 중개인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바닥에서 하는 말로 런던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다른 업자와의 매매를 통해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사람인 조버였다. 그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자신이 그런 조그만 재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에 스스로 약간 어리둥절해야 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창피해야 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속으로는 사실 자신이 막권 영업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냥하고 품위가 넘치지만 까놓고 보면 파렴치한 막권업자에 불과한 사람. 그는 자기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문학이나 미술 쪽 취향을 개발하고 그림, 음악, 책 같은 것들을 수집하는 등 교양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라인산 포도주와 모젤산 포도주에 대한 이런 작은 설교 역시 바로 그런 것, 즉 그가 추구하는 교양의 일부였다. 매혹적이고 귀여운 포도주라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마이크가 말했다. 그는 여전히 리처드 프랏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뱅어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식탁 건너편을 슬쩍슬쩍 훔쳐보는 것도 눈에 띄었다. 물론 나는 마이크의 기대감을 손으로 만지듯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프랏이 처음 포도주를 입에 대고 이어 잔에서 고개를 들면서 기쁨과 놀라움, 심지어는 경이감이 섞인 웃음을 짓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품평회가 벌어질 것이고 마이크는 그때 프랏에게
가이어 슬라이 마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리처드 프랏은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의 18살 난 딸 루이즈와 이야기를 하는데 몰두해 있었다. 그는 루이즈를 향해 반쯤 고개를 돌린 채 연신 웃음을 짓고 있었다. 파리의 어떤 레스토랑 주방장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다. 프랏은 말을 하면서 점점 루이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야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녀와 몸이 부딪힐 정도였다. 가위 없은 처녀는 가능한 한 그로부터 몸을 멀리 떼면서 정중하게, 아니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이 아니라 야회복의 맨 끝에 달린 단추를 보고 있었다. 우리가 생선을 다 먹자. 하녀가 돌아다니며 접시를 치웠다. 하녀는 프랏에게 다가갔다가 그가 음식에 손을 안 댔다는 것을 알고 주춤했다. 프랏도 하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손을 저어 하녀를 물리치더니 대화를 중단하고 빠르게 먹기 시작했다. 그는 잽싸게 포크를 놀려 갈색의 작고 파삭파삭한 생선을 입안에 집어넣었다. 마침내 생선을 다 먹자 프랏은 잔으로 손을 뻗더니 짧게 두 번 잔을 기울여 포도주를 목구멍에 털어놓고는 즉시 고개를 돌려 루이즈 스코필드와 중단되었던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마이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가 들뜬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가만히 앉아 손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둥그스름하고 유쾌해 보이는 얼굴이 지금은 약간 늘어지고 처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자제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곧 하녀가 나오더니 두 번째 요리를 내놓았다. 이번에는 큼지막하게 구운 쇠고기였다. 그녀가 쇠고기를 마이크 앞의 식탁에 갖다 놓자 마이크는 일어서서 고기를 아주 얇게 잘라내 접시에 살며시 얹었고 하녀는 그 접시를 손님들에게 날랐다. 마이크는 자기 것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고기를 다 자르자 칼을 내려놓더니 두 손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자, 그는 입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눈으로는 리처드 프랏을 보고 있었다. 자, 이제 클라레를 마실 시간이로군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가서 클라레를 가져와야 하거든요. 가서 가져온다고요? 마이크, 그게 어딨는데요? 내가 물었다. 내 서재에 있지요. 코르크를 빼 숨을 쉬게 해두었습니다. 왜 서재에 둔 겁니까? 물론 실온에서 보관하기 위해서이지요. 그곳에 숨을 4시간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재입니까? 그곳이 이 집에서 최고거든요. 리처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것을 가장 좋은 장소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오자 프랏은 고개를 돌렸다. 그렇죠? 마이크가 물었다. 그렇소. 프랏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 말이 맞소. 지금 클라레는 내 서재의 녹색 서류장 위에 있습니다. 마이크가 말을 받더니 덧붙였다. 그곳이 우리가 선택한 장소지요. 외풍이 들지 않고 온도가 균일한 곳입니다. 그럼 잠시 실례를 하겠습니다. 금방 가져오지요.
마이크는 가지고 놀 수 있는 포도주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자 활기를 되찾은 듯 했다. 그는 얼른 문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나갈 때보다 천천히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두 손에 든 포도주 바구니 안에 검은 병이 누워 있었다. 상표가 있는 쪽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아래로 돌려놓았다. 자, 마이클은 식탁으로 다가오며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리처드? 이건 절대 이름을 맞추지 못할걸요? 리처드 프랏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이클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의 눈은 작은 고리버들 세공 바구니 안에 놓인 병으로 내려갔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치 모양을 그린 눈썹에서 거만함이 약간 느껴졌다. 동시에 촉촉한 아랫입술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갑작스러운 동작은 오만하면서도 추해 보였다. 이건 절대 못 맞출 겁니다. 절대로. 마이크가 말했다. 클라레요? 리처드 프랏이 생색을 내는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작은 포도밭에서 나온 것이겠군. 그럴 수도 있죠, 리처드.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도는 좋겠지요? 좋은 해에 나온 것이겠죠? 네, 그건 보장합니다.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걸? 리처드 프랏은 아주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느린느린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길게 느리는 말투와 권태의 표정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그의 미간에 왠지 사악한 느낌을 주는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의 자세와 열중한 듯한 표정도 무지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번 것은 내기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그래요? 왜? 이번에도 눈썹이 천천히 아치를 그리면서 그 싸늘하면서도 열중한 듯한 표정이 나타났다. 어렵기 때문이죠. 그건 나를 칭찬하는 말로는 들리지 않는데. 그럴 리가요. 원하신다면 저야 기꺼이 내기를 하지요. 그걸 맞추는 건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소. 내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든지 내기를 하지. 리처드 프랏이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평상시대로 하지요. 이 포도주 한 상자 내기입니다. 내가 그걸 맞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군. 그렇죠? 신뢰를 범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마이크는 정중한 태도를 보이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었지만 프랏은 굳이 이런 내기 자체에 대한 경멸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다음 질문은 묘하게도 그가 이 일에 약간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판돈을 올리고 싶소? 아니요, 리차드. 한 상자면 많은 거지요. 쉰 상자를 걸고 싶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요. 마이크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고리버들 세공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든 채 식탁 상석의 자기 의자 뒤편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콧구멍 주위에 흰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입은 꼭 다물고 있었다. 프랏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늘어지듯이 앉아 마이크를 쳐다보고 있었다. 눈썹은 치켜 올렸지만 눈은 반쯤 감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흐릿하게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의 얼굴에서 다시 무언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아니, 보았다고 생각했다. 집중으로 인해 생긴 미간의 어둠. 그리고 그의 두 눈에 그 눈의 정중한 새까만 곳에 감추어진 빈틈없다는 느낌을 주는 느리고 작은 불꽃. 그러니까 판돈을 올리고 싶지 않다는 거요? 저로 말한다면야 전혀 상관이 없죠. 저야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걸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세 여자와 나는 가만히 앉아 두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이크의 부인은 슬슬 화가 나는 듯했다. 부인은 당장이라도 끼어들어 뜯어말릴 태세였다. 구운 쇠고기는 우리 앞에 놓인 채 느릿느릿 김을 뿜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걸겠다 이 말이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젠장,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건다니까요.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게 그것이라면 말입니다. 만 파운드라도? 물론이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이제 마이크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풀앗이 부를 만한 액수 정도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기에 걸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요? 프라시 다시 물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프라스는 천천히 식탁을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나, 이어 세 여자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마치 우리가 마이크가 한 제안의 증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마이크, 스코필드 부인이 입을 열었다. 마이크, 이 말도 안 되는 짓 좀 그만두고 식사나 해요. 음식이 식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프라시 높낮이가 없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작은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녀가 야채 접시를 든 채 뒤쪽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앞으로 나올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프라시 말을 이었다. 그럼 줬소. 스코필드 씨가 걸었으면 하는 것을 말하겠소. 좋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마이크는 약간 무모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뭘 걸자고 하시든 말입니다. 프라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그의 양쪽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이크를 빤히 바라보면서 느릿느릿 말했다. 따님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소. 루이즈 스코필드가 흠칫 놀랐다. 뭐예요? 루이즈가 소리치고 있었다. 안 돼. 웃기지도 않아. 보세요, 아버지. 이런 장난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녀의 어머니가 말을 받았다. 얘야, 이분들은 지금 농담을 하시는 거야. 농담이 아닙니다. 리처드 프라시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그는 다시 평정을 잃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걸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건 돈 얘기였죠. 돈이라고 하지는 않았잖소?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돈이라고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구먼. 어쨌든 줬소.
제안을 거두겠다면 거두시오. 나야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제 쪽에서 제안을 거둔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어차피 내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거기 해당하는 것을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도 딸이 없으니 내 딸과 맞먹는 것을 걸 수가 없지요. 설사 있다 해도 내가 선생님 딸과 결혼할 리도 없고요. 그 말을 들으니 반갑네요, 여보. 부인이 말했다. 나는 스코필드 씨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걸겠소. 예를 들어 내 집이라도. 내 집은 어떻소? 프라시 말했다. 어느 집 말씀입니까? 마이크가 물었다. 그는 농담을 하고 있었다. 시골 별장 말이오. 왜 또 하나도 함께 거시지 않고? 좋소. 그러고 싶다면야. 두 집 다 걸겠소. 순간 마이크가 입을 다물었다. 마이크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서더니 병이 든 바구니를 가만히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는 소금 그릇을 한쪽으로 치우고 이어 후추를 치웠다. 그는 칼을 집어들더니 잠시 칼날을 묵묵히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았다. 그의 딸 역시 아버지가 입을 다문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뭐예요, 아버지? 그녀가 소리치더니 말을 이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창피해서 말하기도 그러네. 저를 가지고 내 얘기니 뭐니 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어머니가 말을 덧붙였다. 당장 그만둬요, 마이크. 앉아서 식사나 해요. 마이크는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딸을 건너다 보더니 웃음을 지었다. 아끼는 딸을 보호하는 아버지다운 느릿느릿한 웃음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눈에서 승리의 빛이 반짝거렸다. 있잖냐? 마이크가 웃음을 지으며 말하고 있었다. 있잖냐, 루이즈. 이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야. 그만하세요, 아버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참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긴 처음 들어봐. 아니다, 얘야.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잠깐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루이즈, 제발. 이건 이런 거야. 여기 리처드는 우리한테 진지한 내기를 제안했어. 이 내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리처드이지 내가 아니야. 만일 리처드가 지면 상당한 재산을 내놓아야 해. 아, 잠깐만 얘야. 내 말 마저 들어봐. 핵심은 이거야. 리처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리처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이런 일을 아주 잘 알아. 전문가들은 말이다. 클라레 맛을 볼 때 그것이 라피트나 라투르처럼 유명하고 훌륭한 포도주가 아닐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포도밭을 맞출 수밖에 없어. 물론 포도주가 보르도의 어느 지역에서 나왔느냐는 이야기할 수 있지. 생테밀리옹이냐, 포메롤이냐, 그라브냐, 메도크냐. 하지만 각 지역에도 코뮌들, 즉 작은 행정 단위들이 몇 개씩 있어. 그리고 이 행정 단위 밑에는 작은 포도밭들이 수도 없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 한 사람이 맛과 냄새만으로 그 포도밭들을 다 구별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이 포도주는 작은 포도밭에서 나온 건데 그 주인은 또 작은 포도밭이 뺑 둘러싸고 있어. 리처드는 절대 알아내지 못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딸이 말했다. 장담할 수 있어.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난 이 포도주에 대해서라면 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어쨌든 하늘을 두고 말하는데 얘야, 나는 내 앱이다. 내가 너한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그렇지? 나는 네가 돈을 좀 벌게 해주려는 것뿐이야. 마이크! 그의 아내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끼워넣더니 말을 이었다. 그만해요, 마이크. 제발. 마이크는 다시 그녀를 무시하고 딸을 향해 말했다. 네가 이 내기를 받아들인다면 너는 10분 안에 커다란 집 두 채를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커다란 집 두 채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 그럼 팔아버려. 이 자리에서 도로 팔아버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마. 한 가지 생각만 해라, 얘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평생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아버지, 저는 싫어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녀는 말하면서 암탉처럼 고개를 위아래로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런 제안을 하다니, 마이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 애는 당신 딸이란 말이에요. 마이크는 그녀 쪽은 보지도 않았다. 받아들여! 그는 딸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받아들여 얼른! 네가 지는 일은 없다고 보장하마. 싫어요, 아버지. 어서 얘야, 받아들여. 마이크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딸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반짝이는 강렬한 두 눈을 그녀에게 고정시키고 있었다. 딸로서는 저항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지만 지는 일은 없어. 장담해. 아버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해요? 너한테 큰 돈을 안겨주는 거야. 자, 어서. 어떻게 할래, 루이즈? 할래? 그녀는 마지막으로 망설였다. 이윽고 그녀는 무력하게 어깨를 약간 으쓱이더니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질 위험이 없다고 맹세를 하신다니까. 좋아. 마이크는 소리쳤다. 좋았어. 그럼 내기가 성립된 겁니다. 그렇소. 리처드 프라토 루이즈를 보며 말을 이었다. 내기가 성립된 거요. 마이크는 즉시 포도주를 집어들더니 병을 기울여 자신이 잔에 술을 조금 따르고 흥분하여 종종 걸음으로 식탁 주위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잔도 채웠다. 이제 모두 프랏을, 그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프랏은 오른손을 천천히 뻗어 잔을 코로 들어올렸다. 프랏은 나이가 쉰 정도였는데 호감이 가는 생김새는 아니었다. 어떻게 된 건지 얼굴에 입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전문적인 미식가의 두툼하고 축축한 입술만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랫입술은 가운데 부분이 축 늘어져 흔들거렸다. 맛감정가의 입답게 언제든지
술잔이나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그란 구멍을 열어놓고 있는 듯했다. 열쇠 구멍 같군. 나는 프라스의 입을 보며 생각했다. 실제로 그의 입은 축축하게 젖은 커다란 열쇠 구멍 같았다. 프라스는 잔을 천천히 코로 들어올렸다. 코끝이 잔으로 들어가더니 포도주의 표면을 살살 움직이며 냄새를 맡았다. 이어 잔에 든 포도주를 천천히 돌려 향기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렬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이제 그의 상반신 전체, 머리와 목과 가슴이 냄새를 맡는 거대하고 민감한 기계가 된 것 같았다. 이 기계는 킁킁거리는 코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걸러내고 분석하고 있었다. 마이크는 무관심한 척하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그러나 한 동작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스코필드 부인은 식탁 맞은편 끝에 새침한 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서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부인의 딱딱한 표정은 못마땅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딸 루이즈는 의자를 약간 옆으로 움직여 미식가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프라스를 꼼꼼히 지켜보고 있었다. 냄새를 맡는 과정은 거의 1분간 지속되었다. 이윽고 프라스는 눈을 뜨거나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잔을 입으로 내리더니 내용물의 거의 반을 입에 넣었다. 그는 거기에서 동작을 멈추었다. 입에는 포도주가 가득했다. 그는 첫 맛을 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입에 든 것 가운데 일부를 목 안으로 넘겼다. 포도주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목 울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입 안에 남아있었다. 이어 프라스는 포도주를 더 삼키지 않고 입술 사이로 공기를 약간 들이마셨다. 공기가 입 안에서 술의 기운과 섞이더니 허파로 내려갔다. 그는 지그시 숨을 참았다가 코로 내뱉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혀 아래에서 굴리더니 씹었다. 포도주가 빵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로 씹고 있었다. 엄숙하고 인상적인 공연이었다. 정말 잘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프라시 잔을 내려놓더니 분홍색 혀로 입술을 핥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래. 아주 재미있고 귀여운 포도주로구만. 상냥하고 우아하고 뒷맛은 거의 여성적이네. 입 안에 침이 넘쳐나는지 말할 때마다 가끔씩 그 맑은 액체가 탁자로 튀었다. 자, 이제 소거를 시작해야겠군. 신중하게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오. 많은 것이 걸려있으니 말이오. 보통의 경우라면 아마 약간의 모험을 할 거요. 재빨리 비약을 해서 내가 선택한 포도밭 한가운데로 내려앉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오. 안 그렇소? 그는 마이크를 쳐다보며 웃음을 지었다. 두툼하고 축축한 입술 위로 번지는 웃음이었다. 마이크는 마주 웃음을 짓지 않았다.
그럼 먼저 보르도의 어느 지역에서 이 포도주가 남았느냐? 그것은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소. 생텐빌리옹이나 그라브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진한 맛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오. 이것은 메도크가 분명하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소. 자, 그럼 메도크 가운데 어느 코뮌에서 나왔느냐? 그건 역시 수호거법에 의해 어렵지 않게 판단을 내릴 수 있소. 마르고냐? 아니요. 마르고일 리도 없어. 마르고산 특유의 강렬한 향은 없어. 포이야크냐? 포이야크일 리도 없어. 포이야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약하오. 너무 상냥하고 수심에 차있지. 포이야크의 포도주는 그 맛이 거의 오만하다 할 수 있거든. 게다가 내 입맛으로 느끼기에 포이야크에는 약간의 힘이 들어있어. 포도가 그 지역의 땅에서 얻는 묘한 맛, 뭔가 탁하면서도 힘찬 맛이 있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주 상냥한 포도주야. 새침을 떨고 수줍어하는 첫맛이야. 부끄럽게 등장하지. 하지만 두 번째 맛은 아주 우아하거든. 두 번째 맛에서는 약간의 교활함이 느껴져. 또 좀 짓궂지. 약간. 아주 약간의 탄인으로 혀를 놀려. 그리고 뒷맛은 유쾌해. 위로를 해주는 여성적인 맛이야. 이 약간 경솔하다 할 정도로 너그러운 기분. 이건 생줄리엥 코민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이건 틀림없이 생줄리엥의 포도주요. 프랏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가슴 높이로 두 손을 들어올리더니 양쪽 손끝을 살짝 맞추었다. 그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건방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러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았다. 그저 집주인을 조롱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새 긴장이 되어 그가 말을 이어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이즈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프랏은 성냥을 긋는 소리를 듣더니 그녀를 돌아보았다. 진짜로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제발, 제발 그만두시오. 그건 역겨운 습관이오. 식탁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루이즈는 한 손에 불이 붙은 성냥을 든 채로 그를 쳐다보았다. 큰 눈이 느릿느릿 그의 얼굴로 움직이더니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얼굴 밖으로 벗어났다. 경멸이 담긴 느린 동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더니 성냥불을 불어 껐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은 담배는 그대로 들고 있었다. 미안하오. 하지만 식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참을 수가 없소. 그녀는 두 번 다시 그를 보지 않았다. 자, 어디 보자. 어디까지 했더라? 프랏이 말하고 있었다. 아, 그래. 이 포도주는 보르도산이고 메도크 지역의 생줄리엥 코뮌에서 온 거요. 여기까지는 좋아. 하지만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에 이르렀어. 포도밭 이름을 맞추어야 하니 말이오. 생줄리엥에는 포도밭이 많고 이 집 주인이 아까 정확하게 말했듯이 이 밭의 포도주와 저 밭의 포도주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오. 하지만 어디 봅시다. 프랏은 다시 말을 끊고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 산지의 등급을 확인하려 하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이 전투의 반은 이긴 거지. 자, 어디 보자. 이 포도주는 분명 1등급 포도밭에서 나온 것은 아니오. 2등급 포도밭도 아니야. 이것은 훌륭한 포도주가 아니야. 이 포도주의 품질에는 뭐냐? 그거 무엇이냐? 광채. 힘이 빠져 있어. 하지만 3등급 포도밭이라면 그래. 3등급일 수는 있지. 하지만 3등급도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 포도주가 좋은 해에 나온 거라고 알고 있어. 주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이 포도주에 약간은 아첨을 하는 걸 거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돼. 프랏은 잔을 들더니 조금 더 마셨다. 그래. 프랏은 입술을 빨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맞았어. 이건 4등급 포도밭이야. 이제 확신할 수 있어. 아주 좋은 해에 4등급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 사실 위대한 해에 재배된 거지. 바로 그 점 때문에 잠시나마 이 포도주에서 3등급 심지어 2등급 포도밭 맛이 났던 거야. 좋아. 이제 훨씬 나아졌어. 자, 우리는 이제 정답에 다가가고 있어. 생줄리엔 코뮌의 4등급 포도밭은 어디일까? 그는 다시 말을 끊더니 잔을 들어 올렸다. 그는 흔들거리는 아랫입술에 잔의 가장자리를 갖다 대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 혀가 쑥 나오는 것을 보았다. 분홍색의 가는 혀였다. 혀끝이 포도주 속으로 들어가는가 했더니 빠른 속도로 얼른 다시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역겨운 모습이었다. 잔이 입에서 떨어졌는데도 눈은 감은 채였다. 얼굴은 바짝 긴장되어 있었다. 오직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다. 축축하고 물컹한 두 개의 고무 조각처럼 좌우로 엇갈려 미끄러지고 있었다. 역시 그렇구먼. 프랏이 소리치더니 말을 이었다. 중간 맛의 탄인. 순간적으로 혀를 휘어잡는 떫은 맛. 그래, 그래, 물론이지. 이제 답이 나왔어. 이 포도주는 베슈벨 근처의 작은 포도밭 가운데 한 곳에서 나온 거요. 이제 기억이 나는군. 베슈벨 지구, 강과 작은 폭우, 폭우 바닥에는 흙이 쌓여 이제는 포도주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지. 베슈벨. 하지만 진짜로 베슈벨 그곳일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만 그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야. 샤토 탈보? 탈보일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잠깐 기다려보시오. 프랏은 포도주를 다시 조금 들이켰다. 내 눈초리 쪽으로 보이는 마이크 스코필드의 몸은 탁자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었다. 입은 약간 열려 있었고 작은 눈은 리처드 프랏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야. 내가 틀렸어. 탈보가 아니야. 탈보 것이라면 이 포도주보다는 약간 더 빨리 앞으로 튀어나오지. 열매가 표면에 더 가깝단 말이야. 이것은 34년도 산이라면 나는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탈보일 리가 없어. 하지만 그래. 하지만 이건 베슈벨과 탈보 그 둘에 가까워. 아주 가까워. 따라서
포도밭은 그 둘 사이쯤일 게 틀림없어. 자, 그럼 어디일까? 프랏은 망설였다. 우리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그의 모습을 살폈다. 이제 모두, 심지어 마이크의 부인마저 프랏을 보고 있었다. 하녀가 야채 접시를 내 뒤의 식기 받침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정적을 깨지 않으려고 살며시 내려놓고 있었다. 아! 프랏이 소리쳤다. 찾았어. 그래, 찾은 것 같아. 프랏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이어 잔을 입가에 올린 채 마이크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느릿느릿하고 매끄러운 웃음이었다. 마침내 프랏이 말했다. 이게 뭐냐? 이건 귀여운 샤토 브라네크 듀크리오. 마이크는 꽉 끼는 옷을 입은 듯한 표정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도는 1934년이요. 우리는 모두 마이크를 보았다. 그가 바구니 병을 돌려 상표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최종 답안입니까? 마이크가 물었다. 그래, 그런 것 같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렇소.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샤토 브라네크 듀크리오. 아주 작고 귀여운 포도밭이지. 그리고 오래된 작은 성. 아주 잘 알고 있어. 왜 단번에 알아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 어서요, 아버지. 루이즈가 말하고 있었다. 어서 병을 돌려 상표를 보여주세요. 집 두 채를 갖고 싶어요. 잠깐. 마이크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갑자기 얼굴이 붓고 창백해진 것 같았다.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마이클! 그의 아내가 식탁 맞은편에서 날카로운 소리로 그를 부르더니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빠져 죽으려, 마거릿. 제발 좀. 리처드 프랏은 마이크를 보고 있었다. 입에는 웃음이 떠올랐고 작은 눈은 반짝거리고 있었다. 마이크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버지! 딸이 괴로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아버지, 설마 저 사람 말이 맞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자, 자, 걱정 말거라 얘야.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마이크가 말했다. 그 다음에 마이크가 한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한 말이었던 것 같다. 그는 리처드 프랏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리처드. 우리 둘이 옆방으로 가서 잠깐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때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소. 내가 원하는 건 그 병의 상표를 보는 것뿐이요. 그것이 프랏의 대답이었다. 그는 이제 누가 이겼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승자의 고요한 오만이 내비치고 있었다. 여차하면 얼마든지 비열하게 나올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뭘 기다리는 거요? 그가 마이크에게 말하고 있었다. 어서 병을 돌리시오.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순간이었다. 하녀, 하얀색과 검은색이 섞인 제복을 입은 작고 허리가 꼿꼿한 하녀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리처드 프란 옆에 서 있었다. 이거 선생님 것 같은데요. 프랏은 흘끗 돌아보았다. 하녀가 내민 손에는 가느다란 뿔테 안경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가? 그런지도 모르겠네. 잘 모르겠소.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거예요. 하녀는 나이가 많은 여자였다. 예순보다는 일흔 쪽에 더 가까웠다. 마이크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안경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프랏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안경을 집어들어 가슴 호주머니의 하얀 손수건 뒤에 꽂았다. 그러나 하녀는 물러가지 않았다. 그녀는 리처드 프랏의 약간 뒤쪽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태도. 그렇게 작은 몸으로 꼼짝도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불안을 느끼며 그녀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늙은 잿빛 얼굴에는 서리가 내린 듯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입은 앙 다물고 작은 턱은 쑥 내밀고 있었다. 두 손은 앞으로 꽉 모아 쥐고 있었다. 머리에 쓴 이상한 모자와 제복 앞쪽의 반짝거리는 하얀 천 때문에 꼭 가슴에 하얀 털이 난 성난 작은 새처럼 보였다. 그걸 스코필드시 서재에 놓고 가셨더군요. 그녀가 말했다. 의도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있어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스코필드시 서재의 녹색 서류장 위에 있던데요, 선생님. 아까 저녁 식사 전에 혼자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놓고 오신 겁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몇 분이 걸렸다. 그 뒤에 이어진 정적 속에서 나는 마이크가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오고 눈은 크게 벌어졌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는가 싶더니 콧구멍 근처에 위험한 흰빛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마이클! 그의 아내가 말하고 있었다. 진정해요, 마이클. 여보, 진정해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들으시면서 내내 과연 누가 내기에서 이길지 마음속으로 짐작을 해보셨나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누가 이길지 흥미진진했었습니다. 제가 마이클이라면 전 그 하녀에게 속임수를 쓴 리차드 프라색에서 받을 집 두 채 중 한 채를 기꺼이 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채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딸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이런 내기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로알드 달의 단편소설 맛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